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피도 2600선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인 업종 이야기 그리고 시장과 관련된 분석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간밤 증시도 다시 한번 올랐고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일단 증시 자체는 약간의 이제 뭐 조정 가능성은 뭐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분위기는 일단은 상승 기조가 좀 더 7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했고 뭐 미국 증시뿐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강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물가 상승이 더뎌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CPI보다도 이제 근원 CPI 쪽에 대해서 좀 좋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 10년물이 4% 넘어갔었던 부분들이 한 3.7% 정도까지 하락을 했었죠. 물론 지금 3.8%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4%를 넘어가게 됐을 때보다는 상당히 그 긍정적이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외국인 수급도 보시면 지난주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도 4% 돌파에 대한 어떤 걱정이 해소가 되면서 매수가 유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 7월 말까지 추가적인 매수에 조금 더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했죠. 그래서 뭐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것인데 또 가장 큰 호재는 또 그 조정이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계속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이 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월 이제 한 2주 남았는데요. 실거래일로 치면 10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한 20일선까지의 약간의 이제 눌림목 조정은 뭐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한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종가상으로 본다라면 한 26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월간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는 2600 이상에서 마감한 적은 없었거든요.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에도 2560포인트였고 6월 달도 2560포인트 언저리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럼 7월 달은 한 2600 언저리 6600 이상에서 마감이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하반기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보다 조금 더 좀 관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업종별로 좀 짚고 갈 텐데 먼저 항공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봤을 때 매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업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의견은 나뉘는 것 같아요. 단거리를 봐라, 장거리를 봐라. 약간 요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최근에 주가 흐름만 보면은 대한항공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시아항공은 좀 그렇지 못하지만 일단은 뭐 좀 규모의 경제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전에는 항공주들이 반등을 주었을 때는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 하고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가하고 환율이죠. 유가가 지난 간밤에도 조금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반등을 주는 것 같았으면서도 결국엔 반등을 주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적인 측면이죠. 달러 인덱스가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좀 강세였는데 최근에 좀 급락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1,330원까지 갔었던 게 1,26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찌되었든 그 저유가 그리고 강달러에서 약달러의 흐름으로 좀 변화가 된다는 부분들은 항공사들한테는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게 경기 하락으로 해석이 되면서 흔들린다면 조금은 항공주, 여행주에는 피해가 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쨌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행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 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3분기 성수기 진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나온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정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해서 좀 체크해야 될 것은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은 더디다라는 것이죠. 항공기를 뭐 이렇게 계속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아직 중국 수요가 조금은 더디다라는 것인데 뭐 중국 노선이 회복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걸 다른 노선으로 좀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앞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LCC 항공사를 본다라면 진에어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6월달 저점을 찍고 계속 조용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이라면 한 28,0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LCC 쪽에서 본다면은 진에어고 좀 대한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6월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추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반도체주도 보고 갈 텐데 반도체주가 사실 가장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워낙 또 올라오기도 했고 이게 네. 맞을까 싶은데 또 올라갈 게 또 반도체밖에 없지 않을까? 그쵸. 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시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도 있고 조선주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의 어떤 비중, 산업 비중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 또 한편으로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제 기억에 맞죠? 2%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엔비디아 목표가가 지금 한 $500까지도 지금 높이는 증권사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챗GPT 쪽에 대해서 AI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과거랑 지금하고 달라진 점은 어쨌든 이제 지금 AI 반도체 사이클이 어느 한 회사만 주도를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뭐 낸드라든지 파운드리라든지 뭐 혹은 뭐 폴더블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빅테크 혹은 빅테크라기보다는 이제 이 테크 쪽에 대해서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쪽에 대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뭐 애플도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삼성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도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몇 나노를 성공했다,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이크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는 개념이었더라면 지금 AI는 삼성이 주도한다라기보다는 뭐 하이닉스, 뭐 TSMC, 뭐 삼성전자 뭐 같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반도체만 공급되는 게 아니라 이 GPU 쪽에 반도체가 결합이 되고 또 기판이 결합이 되면서 제품이 완성 제품이 만들어지고 공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조금은 그전보다는 이 뭐라 그래요? 파워가 조금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수요처가 예전에는 혹은 스마트폰이다. 혹은 뭐 컴퓨터, 이게 노트북이다. 혹은 뭐 서버다. 이런 특정 군에서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반도체라든지 IT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었는데 지금은 AI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기업에 한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한 빅테크는 다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상위권 빅테크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대한 어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가 가만히 있는 건 아니죠. 또 다른 기업들도 관련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측면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반도체 시장은 AI가 뭐 어찌됐든 상반기 미국 증시를 이끌었고 우리나라도 상반기 상승을 좀 이끌었기 때문에 약간 거품 논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 거품이라는 거는 지금 이 정도 올라온 거 가지고 거품이라 말하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만 이제 모든 반도체가 다 가진 않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모든 2차 전지가 다 가는 건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현재 한 5월달, 6월달 시장을 주도했었던 거 HBM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뭐 쉽게 설명해서 첨단 후공정 쪽에 대해서의 어떤
관심도가 높아진다. 특히 후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가 그동안 약간 등한시되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전공정에 대한 어떤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었는데 전공정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이 조금 이제 속도가 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후공정을 조금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후공정 쪽에 좀 강점이 좀 있는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미반도체가 뭐 상한가를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 지난주에 ISC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주가가 한번 그 SKC에 인수되면서 뭐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흔들렸다가도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좀 뭐 ISC라든지 뭐 한미반도체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다는 어떤 인식이 좀 있다라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저께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원래 이 회사가 그 전에 이제 좀 관심도가 좀 많았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좀 뒤늦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또 하나가 그동안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볼 때는 삼성향 매출이 얼마 되느냐, 전체 매출 비중에서 삼성이 공급되는 게 얼마 되느냐가 그 회사의 좀 그 주가가 더 잘 가고 못 가고의 결정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 HBM이라든지 이쪽의 흐름은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 어떻게 매출을 하고 그 매출이 잡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삼성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쪽으로 같이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SK 하이닉스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고 또 두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 예전에 이제 두산에 인수되기 전에 테슬라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후공정 쪽에 좀 강점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있고, 또 이제 뭐 후공정을 본다고 하더라도 소재 쪽도 계속 봐야 되는데, OCI가 이제 분할 재상장 되고 나서, 태양광 쪽, 에너지 쪽하고, 반도체 소재, 2차전지 소재 쪽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OCI가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특히 이제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자리를 잡으면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전략 듣고 왔고 그렇다면 그 세 가지 기업에 대해서 지금 신규 매수로 볼 때는 어떤 기업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세 개 다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 뭐 약간 공격적이신 분들은 OCI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는 지난 목요일에 한번 강세를 띄었었고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한번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갱신에 대한 기대감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없이 기업을 매수하는 게 맞을까요? SK 하이닉스 당연히 SK 하이닉스의 흐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뭐 조금 안정적인 흐름들을 원하신다라면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가 지금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로 간다라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20만 원대 간다라고 보기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도 7만 원대가 14만 원까지 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수익률을 조금 더 추구하시는 분들은 중소형주들을 진행하시는 게 어쨌든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메타 관련 짚고 갈 텐데 네. 요 이슈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뉴욕 증시 관련이긴 하지만 네. 또 광고랑도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스레드가 최근에 인기가 정말 많죠. 네. 요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뭐 원래 테마 관련해서는 뭐 자주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해드리는데 스레드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뭐 트위터처럼 뭐 텍스트 기반의 SNS를 선보인 것이고 이게 트위터보다 훨씬 더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를 표현하는데 더 좋다라고 하죠. 뭐 글자 수도 500. 가입하셨나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쓰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입하려면 인스타그램을 연동해서 가입할 맞습니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인스타를 안 해서 아직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글자 수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사진 업로드하는 부분들 어쨌든 소통하는 부분들이 트위터보다 조금 더
좋다라고 인식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지금 다운로드가 1억 5천만 회 이상 이루어졌고 지금 1억 명이 가입을 했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에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에서는 아직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시아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 그 나라의 그 언어로 이제 해석이 번역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루어진다라면 충분히 폭발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2억 명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지금 1억 명이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2억 명 돌파는 금방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도 80억 달러 예상하는데 현재 트위터가 51억 달러거든요. 매출이 그거 비교해 본다라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움직였는데 다만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좀 스케줄 표를 보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내일 모레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저커버그하고 결투를 한다. 싸운다고 난리더라고요. UFC에서 좀 이제 경기장까지 지금 준비했다. 언제든지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포스터까지 좀 있었는데 그럼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를 할 때 이런 질문 하지 않을까요? 워낙에 기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슈들이 있을 때 또 메타 실적 발표할 때 스레드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저커버그 이야기하실 때 오늘 처음으로 웃으셨네요. 네. 네. 지금까지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